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추가합니다. 짧은 시간에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야, 씨, 제 여친을 혼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를 욕하고 있네요. 너무 억울한데 일일이 답글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가로 대신 적습니다. 미안해요. 일단 합가 부분이 제일 시끄러운데, 아, 이거 참또 설명을 해야 돼? 합가를 하게 되면요, 다른 거다 떠나서 벌써 돈이 1억 5천, 그리고 혼수비도 동시에 절약이 됩니다. 돈이 굳는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친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1억이 넘어가는 돈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시집살이를 뭐 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친이 그런 걸 전혀 몰라주니까 철이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하다, 이거죠. 또 어차피 일을 해야 해서 저는 매일 본가를 가야 하는데, 그러면 장거리 운전을 매일 하거나 시내에서 30분 걸려요. 그러면 또 만약 기름값 때문에 그걸 생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강제적으로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할 판인데 말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그럴 바에 차라리 저희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같이 사는 거. 에?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에? 참고로 저는 졸라 큰 중형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 절대 만만치 않고요. 또이 친구 같은 경우 자가용 없습니다. 그 대신에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시골에 들어가 산다 해도 버스 타는 건 매한가지예요. 아니, 거기서 타나 저기서 타나, 똑같은 버스라고. 두 번째, 이 친구 나이가 좀 어립니다. 이제 27살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철이 좀 없어요, 애가. 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커가지고 그런 건지 세상 험한 것도 모르고요. 뭐 부모님 이혼 후에는 좀 힘들었으나 그 이전엔 많이 풍족했었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중에 그왜 얼굴에 살색으로 칠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막 7만 원, 8만 원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막 사고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며 명품 가방이며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그런 모습이 더 미워 보인다, 뭐 그런 겁니다. 솔직히 그래, 얘랑 결혼하고 나서 그 씀씀이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예물 같은 거, 이거는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몇백, 많게는 돈 천만 원 넘게 또, 야, 100번, 10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뭘 위해 그런 돈지랄을 해야 하냐, 이거죠. 세 번째, 가족 문제. 이거는 진짜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요. 저는 대가족 위주로 사고를 하는 중인데, 솔직히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남녀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 쪽으로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까? 에? 그런데 여기서 감히 반기를 들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면,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저희 부모님과 친척분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냐, 이거죠. 예? 제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 운운하는 분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스펙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저요, 먹고 살 만큼 벌고 야망도 제법 큽니다. 예? 단순히 농사만 지으며 사는 게 아니라고요. 농사도 짓고 또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만약 이 친구와 헤어지게 되면 결혼을,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모님의 경우 저더러 아이고 그냥 네가 무조건 다 맞춰줘라 라고 하시지만, 아니, 제가 무슨 상전 모시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싫은 거 아닌 거 그런 거다 참아가면서 이 친구랑 결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해서 지금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확실히 짚어놔야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도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 이거죠. 네. 참고로 저희 두 사람 다 대학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저는요, 네가 공부를 하겠다면 뒷바라지, 학업 뒷바라지 내가 다 해주겠다 했었고, 또 그거 말고도 평소 맞춰주는 거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돈 1억이 어느 집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꼭 해야 한다면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염치 없는 짓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뺏어가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뭘 먹고 살라고!
그래서 최대한 제 선에서 좋게 좋게 해결을 보고 싶은 거고요. 이 친구가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허례허식에 허영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혼이 좀 나길 바랬는데 다들 제 욕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추가이. 여러분 말씀대로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되게 유치하고 남자답지 못한 짓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욕먹는 거 그냥 몇 점만 더 적어볼게요. 저희는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이 기간 동안 여친은 약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때문에 여친 본인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에게 유책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혼을 감행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다고 해요. 무조건 이혼한다고. 돈 안 받는 대신 이혼한다 뭐 그런 거죠. 여하튼 이런 일이 생기면서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1년 가까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책값, 독서실 비용 등등등 월 20만원 알파로 해가지고 총 1년 동안 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가정의 화목을 제일 중요시하는 저희 집안이지만 얘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걸 그냥 좋게 받아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이 넓은 아량으로 또 공부 뒷바라지도 마찬가지 제가 1년이나 해줬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그럼 그랬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해 못해주는 거 이게 정말 정상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로 크게 싸우다가 여친이 막 헤어지자면서 500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안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제가 이렇게나 희생을 하고 챙겨줬는데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고작 이런 상황들조차 이해를 못해준다는 게 너무 답답하죠. 아 그리고 자꾸 합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단지 그게 너무 짜증나고 불만이다 이거지. 최종적으로는 시내에서 살기로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10평대냐 아니면 30평대냐 그 문제죠. 아니 돈 1억 5천이 애들 장난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래 뭐 서울에 사는 분들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저 돈으로 제법 괜찮은 아파트 들어갑니다. 고급 아파트. 그런데 제 얘기는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뭐 남들 눈 의식해가지고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제 여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저도 깨닫고 갑니다. 솔직히 배신감은 물론 배은망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지금 지가 누구 덕분에 공무원이 된 건데 그걸 그냥 지 혼자 잘라가지고 된 거라 여기는 저 그지 같은 모습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일단 이걸 보여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기고만장하는데 이 글까지 보여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하튼 저도 여친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아 끝으로 하나만 더. 저 파혼 당했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파혼 안 당했어요. 댓글 1번. 그래서 뭐 설마 니 덕분이 됐다 뭐 그런 건가? 여친이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고 뭐 행시 수준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 5년 동안 니가 한 돈 수천만 원 써가면서 도왔다. 만약 그런 거라면 나도 네 편을 들어주겠는데 1년 동안 월 20점 넘게 300 정도 도운 걸 가지고 거기다 500을 줬다면서 이자까지 그랬는데 누구 덕분에 됐는데 씨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합가에 농사에 이거 좀 미친 거 아니냐? 거기다 1억 5천 고급 아파트 내가 지금 뭘 본 걸까? 2번 아니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요? 졸라 괘씸하고 허영심에 배은망덕하기까지 한데 그런 걸 모터로 데리고 살라는 거요? 이혼해 아니 그냥 버려 새끼야. 3번 뭐? 우리나라 전통이 어쩌고 어째? 이게 미천? 아니다 그래 맞아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긴 있지 너 같은 인생 너 같은 인간들은 평생 독거로 늙어 죽는 그런 전통 말이야. 4번 참고로 이건 일베 댓글입니다. 제가 아까 그 쓰니 따라갔어요. 퍼간다는 일베로 따라갔더니 역시나 뭐 그지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몇 개. 아니 같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 편만 들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공무원 지원해준 건 좋아. 좋은데 그것과 다른 건 별개의 문제지. 사람마다 절대로 양보 못하는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공무원 준비하는 거 지원해줬다고 그걸 다 포기해야 하나?
그런 거 지원해주고 저렇게 아쉬워할 거면 지원을 해주기 전에 먼저 평생 반려할 만한 여자인가 그런 걸 단디 잘 따져보고 지원을 하든가 했어야지. 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저 지랄이요. 그리고 임마 화장품 8만원 9만원 다이아 반지 예물 몇천 이런 거 물론 아끼면 좋겠지. 그러나 요즘 여자들 저 정도는 다 하는 편이고 또 반대로 남자들이 차 사는 거랑 독인 객이니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나? 아? 남자나 여자나 지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하는 건 다 똑같다 이겁니다. 5번 역시 1배 댓글입니다. 물론 여자가 검소하지 못하니까 칭찬은 못하겠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책잡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저런 거는 좋게 좋게 설득을 해가지고 약간 타협을 보면 해줄만 해. 사랑한다며. 그거보다는 남자 새끼 마인드가 더 문제예요. 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아씨 이런 건 아끼면 되는 건다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아까워 죽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주관적인 마인드 말이야. 그리고 농사 이거는 진짜 아이 개자스가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친가를 모시냐고 반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무조건 핵가족이죠.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저런 거는 정말 고문이다 고문. 우리 어머니 세대 즉 옛날 여성들도 마찬가지 그냥 좀 익숙하다 뿐이지 그게 고문인 건 매한가지요. 정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으면 그런 여자를 지 스스로 죽기 살기로 찾든가 했어야지. 지를 세상에 맞출 생각은 단 1도 안 하고 세상을 지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될 턱이 있냐 이 새끼야. 아니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놈들 니들 전부 다 지하실에 사는 거요 뭐요? 뭐? 30평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라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크기다. 아이 낳고 하는 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에이라이 그지 같은 놈들아. 1배에서도 욕을 오지게 먹는 그런 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